오늘도 안내견 퍼피워커 인성 씨의 바쁜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 귀여운 강아지의 이름은 소담이. 안내견이 되기 위해 공부 중인 12주차 햇병아리죠. 소담이는 인성 씨의 네 번째 퍼피워킹 훈련견입니다. 얘는 이제 첫 번째 제가 퍼피워킹한 프로거든요. 그놈 참 잘생겼다. 프로. 귀여운 애교쟁이 단풍이. 엄마의 플루 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흥부자 구슬이. 치과에 갔는데 퍼피워커 분이 퍼피랑 와 계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안내견을 원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에 비해서 안내견 수가 적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강아지가 처음 만나는 인간 세상. 퍼피워커는 강아지에게 세상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에티켓을 가르쳐줍니다. 앉아. 옳지. 요즘에는 일단 기초훈련. 앉아, 엎드려, 서, 기다려, 그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화. 그 다음에 안내견이 되면 이제 파트너분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공공장소에 다 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많이 익숙해지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안내견 학교 훈련사님 오시는 날인데요. 엎드려. 훈련사님 앞에서 배운 대로 척척 해내는 소담이. 기다려.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훈련사님. 강아지가 평생 살아가는데 모든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고 제일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단계죠. 과연 소담이는 안내견이 될 수 있을까요? 소담아, 단풍이 누나 봐, 멋지지?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인성 씨의 두 번째 훈련견이었던 단풍이입니다. 단풍이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단풍이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노래방도 같이 가고 병원 콘서트도 같이 가고. 파트너분이 이제 단풍이랑 다니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인성 씨의 진심이 단풍이에게 전해진 걸까요? 단풍이는 1년간의 학교 훈련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기특한 단풍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볍게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보행. 안내견이 된 단풍이입니다. 멋진 안내견이 된 단풍이는 지난 5월부터 파트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단풍이가 딱 보행하는 것만 봐도 딱 매뉴얼대로 잘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편한 이제 보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석 씨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석 씨 곁에는 항상 든든한 단풍이가 있네요. 경석 씨가 어딜 가든 누구와 함께하든 언제나 곁에 있는 단풍이. 경석 씨에게 단풍이는 최고의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고마우면서도 항상 같이 있으니까 되게 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그냥 저도 좋고 얘도 좋은 그냥 삶을 살고 싶어요. 토요일 아침 경석 씨가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 저 강아지는? 걔는 해담이라고 전 안내견이에요. 6년간 경석 씨의 안내견으로 활동하고 은퇴한 해담이. 이제 경석 씨의 가족들이 은퇴한 해담이 케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담이가 이제 너무 저희 아들을 6년 동안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같이 이렇게 경석 씨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안내견 해담이를 만났습니다. 경석 씨는 해담이와 여행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고 안내견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하며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냥 참았죠. 다음에 가지 뭐 하고 했는데 용기를 좀 줬던 것 같아요. 해담이는
용기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해줬습니다. 경석이는 여태까지 그 받아왔던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안내견한테는, 이 강아지한테는 줘야 되잖아요. 배려를 또 해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자기가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안내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제는 단풍이가 해담이의 뒤를 이어 경석 씨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막내 소담이는 어떻게 됐죠? 소담이의 형제자매 모두가 안내견 학교에 모였네요. 오늘은 퍼피워커들이 전문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훌륭한 안내견을 길러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퍼피워커였다가 또 이제 파트너였다가 또 중간에 훈련사도 있고 나중에 은퇴견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서 또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한 길로 걷고 있는 동반자고. 가슴으로 나 사랑으로 길러낸 안내견대. 안내견의 일생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바람은 한 가지뿐입니다. 좋은 파트너님을 만나서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걷는 그 길을 축복하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너희들도 사랑을 많이 주고 행복한 견생을 살길 바란다. 저는 되게 고마운 게 제가 그렇게 훈련해서 안내견이랑 같이 살려고 하면 못 살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맞게 안내견과 같이 행복해지는 삶을 하겠습니다.